야, 왜 자꾸 왜 본방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일로 다 넘어와야지. 어이씨, 이거 왜 채팅창이 안 나와? 잠시만요. 좀, 아, 본방을 꺼야 돼? 그래도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좀 들어오겠죠? 목소리 잘 들리죠? 일단은 저 담배를 한대 피고, 여러분들, 일단은 손을 갖다가 데톨로 아주 야무지게 빡빡 수세미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갖고 좀 야무지게 이렇게 좀잘 씻고 왔어요. 일단 요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청결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청결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아주 청결하게 이렇게 좀잘 했고요. 일단은 이게 요리 방송도 너무 지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도 좀왜 약간 좀 늦었냐? 좀 미리 육수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약간 멸치 요 이제 좀 다시다 이제 육수를 해서 정성스럽게 제가 한 12시간 정도 확 이제 육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야무지게 예 벌써 이렇게 좀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육수 만드는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 알아서 좀 찾아보시고 여기다가 이제 좀 가장 센 불로 예 이렇게 이제 좀 물을 이제 끓이도록 할게요. 아하, 면만 끓이는 거라니, 임마, 이 새끼들. 이거 뭐 무슨 말을 또 고루고루 해버려. 거기다가, 칼국수. 손칼국수죠? 여러분들. 진짜 손칼국수입니다. 제가 다 밀가루 반죽하고, 뭐하고 해서 진짜 한 시간 동안 방망이로 두드리고, 뭐 해서 딱 이제 위에 좀 먹기 좋게 소리. 야무지게 제가 다 직접 준비를 한 거죠. 자, 제가 다 직접 이거 손칼국수입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좀 준비가 아주 잘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요거만 있으면 되겠나? 또 그러면 안 되죠. 미리 또 칼국수 위에 이제 고명 올라갈 이런 것도 이제 호박 좀 데치고 당근 썰고 계란 이제 해서 이런 고명 올릴 것도 방송간에 이제 이런 이제 좀 준비를 위해서 예 제가 다 아주 미리 야무지게 이렇게 좀잘 세팅을 다 했죠. 예? 예. 아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간에 이제 방송이 요리 방송 국방이다 이래도 이게 루즈이시면 안 됩니다. 어? 딱 속전속결로 다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가버려야지. 예? 맞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맞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다대기랑 뭐랑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이렇게 다 준비를 한 거죠. 양념 다대기랑 뭐 파랑 이제 해서 요또 청양고추 맛있게 더욱더 이제 칼국수를 이제 풍미 있게 먹을 수 있게 소리. 네. 아주 다 깔끔하게 이렇게 다 제가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육수가 가장 중요하죠. 육수를 맛있게, 이렇게 이제 좀잘 이제 해서 끓이고, 육수 만드는 방법도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바지락, 예, 또 바지락을 또 꺼내와야죠. 예. 나름 바지락도 이제 우리 미소랑 우리 또 미소가 먹을 거면 우리 또 한방이가 먹는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해안 이제 그 서산 앞바다 거기 가서 직접 제가 어제 방송 하루 쉬면서 그 뻘밭에서 제가 캐온 바지락이에요. 예. 바지락도 이렇게 또 미리 맛있게 또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좀 떠갖고 깨끗한 물에다가 해서 바지락도 이렇게 또다 준비를 이제 해왔고요. 예.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준비. 요렇게 해서 다 됐고. 뭐, 재료는, 뭐, 이게 다죠. 예? 예, 이게 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육수가 이제 좀 잘 끓고, 이제 이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 손으로 제가 직접 빚은 이 칼국수를 육수에다 넣어서 이제 면을 좀 불리고, 이제 바지락을 집어넣고, 이제 좀 고명을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좀 따로 한 다음에 이제 좀 올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랑 청양고추랑 다대기 이렇게 해서 넣어서 먹으면은 뭐 기가 막히죠? 예? 라면 끓이는 거랑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밀가루 반죽 하나하나 하고 육수를 내고 이런 데는 이제 방송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세팅을 해놨어요. 예, 제가. 다 뭐 제가 손수 육수부터 뭐 이런 고명 하나하나까지 다 제가 직접 준비한 겁니다. 예? 우리 미소 이제 이렇게 좀 잘, 먹이려고. 여러분들 이거 딱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마트에서 산 얘들아. 이거 면발 봐라. 어? 집에서 직접 반죽한 여러분들 손칼국수예요. 이게 어떻게 마트에서 이런 게 팔아요? 이런 거 팔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참나. 직접 내가 다 반죽해갖고 직접 이제 이렇게 다 한 건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사기치고 뭐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다 직접 다 준비한 거예요. 또 면이랑 또 이런 또 국자 이제 좀 가볍게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다. 이거 면을 이렇게 또 담을 이제 이 그릇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그릇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또 이 칼국수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제 면 요리 같은 거 이제 먹고 할 때는 진짜로 그 겉절이 또 김치 이제 또 겉절이 그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예. 부연 설명이 너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최소한의 이런 준비 과정 이런 거를 너무 안 보여줘서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좀 아쉽고 이제 이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 이제 흐름상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생략했고요. 엄마 카레밥이 이 새끼 이거. 부연 설명 없으면 할 게 없으니까 요리 방송 아니 오늘 이제 하시는 거 보면은 와 역시 지코가 그래도 좀 음식 할 줄 아는구나. 예? 아 인덕선 지금 최고로 높인 거예요. 예, 당연히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가 그냥 완전 용암 끓고 있어. 꿀꿀해 여러분들. 근데 이게 좀 양이 좀 있고 거진 미소가 이제 어디 뭐 여자 한 명 먹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진 지금 한 2인분 이제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 한 방에 못까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현대적인 남자고 뭐하고 하면은 아무리 상남자고 뭐 뭐라고는 하지만 남자가 그래도 임신한 이제 내 여자를 위해서 요즘 이 정도는 다 해줘야 돼. 진짜로. 어? 그건 기본이지. 그거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한방이도 우리 또 이 애비가 자기를 생각해서 이런 거 다 남을 거야. 그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따 팔팔 끓어올립니다. 와 육수가 여러분들 와 엄마 그냥 바다에 온 것 같네요.
어우, 시원해, 시원해. 걷다가 여러분들, 이게 일단 육수를 갖다가 제가 한 12시간 정도 이제 막 이렇게 우리고 해서 이제 준비한 이 육수를 일단 면을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면을 이거 집어넣을 때가 특히 중요해요. 이렇게 돌려쳐서 절대 이게 좀 잘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돌려치고 이렇게 돼서 절대 이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서리 면 돌려치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절대 면이 뭉치거나 몰려 있거나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진짜 잘해줘야 돼요. 요거 요거 정말 잘해줘야 되고 흥미 있게. 진미채라니 얘들아. 진미채라니요. 오리지널 여러분들 손반죽한 그 진짜 손칼국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예?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게 또 방법이 있어. 약간의 뭐 누구는 이제 약간 이제 요거를 이제 야 이거 얘들아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바지락을 먼저 집어넣었어야 되네. 와 엄마 바지락을 먼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바지락을 이렇게 좀 먼저 넣어주고 골고루 바지락도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안 뭉치게 한 요 정도. 저는 이제 요 바지락을 좀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놓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바지락은 여러분들 금방 익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칼국수 면이 이제 이렇게 잘 익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또 바지락이 원래는 좀 먼저 들어가서 한번 한우쿵 이제 확 끓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런 다음에 모든 면 요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이 쫄깃쫄깃해야 돼. 면이 이렇게 면 올라갈 때 공기 중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면과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씩 살짝 이렇게 좀 돌려줘야 돼. 모든 스파게티가 됐든 면이 됐든 쫄면이 됐든 여러분들 이게 다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몰려 쳐주기. 이렇게 한 번씩 공기랑 이게 만나고 해야 면이 탱탱함이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좀 살아 있는 겁니다. 딱 바지락이 딱 집어넣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양지게 이제 좀 딱 이제 열려버리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싹 이제 준비를 해주고, 수 있어요. 이런 게 행복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즐거운 이제 음악과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은 맛있게 먹을 이제 미소를 상상하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요리하는 이제 요리사의 이제 행복이죠. 진짜로. 이게 또 요리의 즐거움이고 얘들아, 그죠? 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추. 아따 노래 좋네. 걷다가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듣는 음악보다는 이렇게 요리나 이제 무언가 이렇게 할 때 듣는 음악이 더욱더 힘겹지. 그죠? 예? 더욱더 힘겹지. 맞으라. 와, 딱 바지락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이고, 향이, 뭐, 그냥,
월미도 와버렸네. 예, 월미도. 예. 야채는 왜 집어넣는 게 아니냐? 야채는 이미 한번 다 데치고 삶고 해서 다 미리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야채는 절대 미리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고명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다가 면이랑 뭐 육수랑 이렇게 다 넣고 위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이제 좀 자리 이렇게 좀 잡아주고 이제 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이제 좀 취향에 맞게 요거 이제 좀 고춧가루나 이거 양념장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깔끔한 거예요. 아이고야 부글부글 끓는다. 부글부글 끓어. 아따 냄새가 아주 좋네. 냄새가 면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세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좀 해줘야 돼. 이제 요래야 이제 그 탱탱함이 그래도 계속 이제 좀 유지합니다. 이 면 요리는 진짜 확 삶아갖고 막 너무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어우 그거는 진짜 끝이야. 그건 안 되는 거지. 아, 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한방위를 걸고 약속드리는데요. 이 모든 재료나 육수나 뭐나 이거 다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 진짜 실화예요. 예. 뭐 누가 뭐 자꾸 뭐 무슨 토실장님이 만들어주고 갔네 뭐했네 이제 이러는데 진짜로 모든 거는 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한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거짓 없이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아, 이제 면이 벌써 이제 이렇게 잘 익기 시작하고 바지락이 이제 뜨거운 물에 있으면서 이게 확 벌려지면서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바지락 내용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좀 딱 이제 바라시가 되고 있지, 그지? 여기서 이제 좀 거진 다 됐어요. 한 소끔 그냥 이렇게 확 끓어주면 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이제 김치지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맛있는 칼국수에는 여러분들 그에 또 걸맞는 또 맛있는 또 김치가 겉절이랑 여러분이 또 같이 또 있어줘야 돼. 이제 있기로 해요. 겉절이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겉절이가 맛있어요 이제. 미소를 좀 많이 주고 내 거는 좀 약간 조금 주고 다가 또 이런 또 깍두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더 좋습니다. 칼국수는 여러분들
김치가 버진 반이야. 김치가 더 중요해. 여기다 또 총각김치 이것도 탁또 야무지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것도 이번에 새로 담갔거든. 새로이. 아우 좋아요. 이제 이렇게 면이 여러분들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위로 떠오르죠. 요러면은 이제 칼국수가 면이 다 익은 거야. 응? 지금 아주 딱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고요. 뭘 주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지금 이제 맛있을 때인데. 쟁반 어딨냐? 쟁반. 쟁반이 없어버리네. 빨리 해야죠. 자, 완마면 딱잘 익었다, 얘들아. 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네. 응? 탱글탱글해. 바지락은 이제 좀 미소가 많이 먹어야지. 그지? 제 거는 여러분들 뭐 필요 없어요. 미소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고명을 이쁘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응?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 또 미소를 위한 손바지락 칼국수가 완성이 됐죠. 어떻습니까? 야무지죠? 좋죠? 요거는 이제 미소 이제 빨리 배달해주고 오겠습니다. 어?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요리사의 행복 같습니다.
미소가 이렇게 갖다 주고 하니까 완전 함박웃음을 지어버리네요. 함박웃음을 지어버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제가 먹을 거. 좋다. 좋아.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가볍게 먹을까요? 아이고 좋다. 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없으면 앞치마에 닦아버려야지. 아, 깔끔하죠?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잘했죠? 가게에서 파는 거랑은 아예 비교가 안 돼버리지. 비교가 안 되지. 미소야, 저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그 딱 집무실에다 갖다 놨어. 이 육수가 맛있고 이제 이러니까 정말 맛있어 보인다 얘들아. 잠깐 한 모금만 일단 먹어볼게요. 와, 진짜 내가 한 거지만 와, 정말 맛있네요. 정말. 우리 또 찡찡이가, 어우, 그래, 100개? 어우, 그래, 고마워. 어우, 존나 맛있어, 얘들아. 아, 우리 또 찡찡이가 그래도 또 잘 먹으라고. 어우, 기가 막히다, 육수가, 얘들아. 연기가. 아니, 진짜로. 어디, 뭐, 명동 칼국수, 뭐, 둔촌 칼국수, 어디 가서 먹은 거랑, 여러분들, 와, 진짜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면 좋다. 면 아주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쭉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나름 이제 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겼다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진짜 자신합니다. 예? 면이 자꾸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지락이 이제 좀 많아서요. 나 오늘 또 총각 냄새야. 아우, 진짜 아직 철이 돋는데, 난 아직 좀 설익은 이제 이런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고. 배추김치도 다 있지. 잠깐만. 여기서.
와, 여러분들. 그냥 줬는데, 와, 미소 딱 하는 말이, 와, 미소야, 어떻게 맛있어? 이러니까, 와, 바로 그냥 쌍 엄지해버리네. 어? 자기보다 음식을 더 잘한다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다대기 건들지도 않아. 그냥 오빠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한, 그냥 이, 원래 그대로의 이 맛이 너무 좋다고, 응? 와, 그래 버려갖고, 그냥 저만, 이제 좀, 저는 좀 약간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랑 이렇게 싹 해서, 파도 좀 집어넣고. 아, 저는, 아니, 지금도 되게 맛있어. 미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하나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얼큰한 거 좋아하잖아요. 예?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또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미소나 이제 우리 한방에서 어떤 음식을 해줄까? 와,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벌써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쓱 그냥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아. 이게 여러분들 진짜 사람 사는 이게 정이지. 그래? 아우, 맛있다. 와, 국물이 이제 청양고추에 다대기가 들어가니까 칼칼하고 그런 게, 와, 엄마 진짜 작년 여러분들, 아, 저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 날 먹은 술도, 와, 지금 그 진짜 이제 이게 깨는 것 같네. 다음엔 준비 과정. 근데 준비 과정까지 보여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이 요리 방송이 좀 약간 루즈해져. 어? 진짜. 아, 우리 또, 아, 브래드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아우, 예, 형님 어서 오시죠. 아우, 형님 뭐 식사하셨습니까? 왜, 뭐, 물 줘? 어? 응? 어? 국물 많이 줬는데? 그래, 국물이 조금 부족해? 아, 이게 원래 여러분들 국물 많이 있어요. 네, 국물 많이 있죠. 아, 시원하다. 아, 야, 이거 진짜 총각김치 잘 나갔네. 어버맛도 맞아. 여기에다가 진짜 밥 말아 먹으면은 또 기가 막히지. 어? 이게 면이 왜 안 잡히냐? 바지락이 있어서 그렇지. 바지락이. 바지락을 이제 또 싹. 아, 근데 땡땡아, 김은 이제 좀 자기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내가 국물을 갖다가 너무 완성도 있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본연의 이 육수 국물 맛을 살려야 돼서 뭐 이제 이렇게 김이나 이제 이렇게 좀 넣어버리고 하면은 좀 약간 그 맛이 이제 좀 퇴색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막김이나 이제 이런 거를 아예 넣을 필요가 없죠.
완벽해, 완벽해, 진짜. 진짜 간만에 요리하고 이제 이런 거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도 이제 있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자신한테 진짜 되게 엄청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음식이지만, 아, 정말 너무 맛있네요. 10점 만점에 이제 좀 점수를 이제 이렇게 좀 주자면은 그냥 9.5점 주겠습니다. 9.5점. 왜냐면은 아까 바지락을 좀 먼저 넣고 확 한 소금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면을 집어넣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순위가 이제 좀 뒤바뀐 게, 예?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맛없을래야 맛없을 수가 없어. 면발을 여러분들 왜 짧게 했냐? 이것도 우리 미소에 대한 이제 배려가 들어간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요거를 이제 손반죽으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면발이 너무 길고 이제 이렇다. 괜히 그 미소가 이제 먹고 이제 이럴 때 좀 약간 또 체하고 이제 이럴 수도 있어서 좀 최대한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배려 차원에서 조금 짧게 했죠. 예? 예. 좀 짧게. 바지락 수제비도 어우 정말 맛있지. 유배추리 예전에 형, 부대찌개랑 제육볶음 그런 거 한 거 봤나 보네, 고추장찌개랑. 그런 건 내가, 우리는 집에서, 우리 찡찡아. 여기서 집에서 다 천연으로 안 만든 게 없어. 아, 그대로 다 집에서 자연적으로 만든 거예요. 괜히 그 그래도 미소 먹고 하는데 어디서 뭐 사온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먹으면은 진짜 큰 실수하는 거지. 아유, 너무 맛있다. 아우, 조미료가 어디 왜 들어가? 조미료 전혀라. 천연 재료로만 다 이제 이렇게 육수 우러내갖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까치리가 저 새끼가 잘하네. 내 요리 방송 내 정말 잘해, 맛있게.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내가 좀 상남자다 이제 해서 좀 잘 안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내 아껴왔던 요리 실력은, 그래, 뭐 세상 살면서 꼭 뽐내야 될 때가 있어. 응? 앞으로 이제 조금 한 몇 달간은 이제 좀 많이 뽐내야겠죠. 아유, 좋다. 미소는 이제 잘 갖다 줬고, 다음 메뉴는 뭐냐? 그거는 솔직히 몰라. 이게 원래 임산부들은 이제 요리 이제 먹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게 진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어제 먹고 싶던 것도 또 오늘은 먹고 싶고 또 다른 게 먹고 싶고 거진 그래 버려 갖고 그건 가봐야지 알지, 가봐야. 아우,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소 그 의견 잘 따라줘야지. 뭐 평상시 때는 여러분들 제가 뭐 상남자다 뭐다 해서 좀 약간 권위적인 이제 이런 이제 가장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랬지만 아무리 상남자라도 요렇게 이제 또 시기적으로 내가 꼭 해줘야 되고 할 때는 해야지 그게 또 상남자인 겁니다 이 시대에. 응? 그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해야 될 때는 하고 좀 그래줘야 돼. 아, 미구미보다 솔직히 내가 요리는 더 잘해. 더 싫어야. 진짜 이제 속이 든든하네. 응? 딱 국물도 이제 이렇게 딱 먹고 하면은. 가끔 이제 이렇게 오늘 또 마침 비도 오고 그러지. 이렇게 딱 칼국수가 정말 땡길 때가 있지. 응? 내일 미구미 방송 들어가면은 블랙 넣어놓을 듯. 근데 또 미구미 요 근래 뭐 좀 24시간 방송이다 뭐다 해서 방송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니만 요 한 며칠 그냥 내리셔버리대. 그 왜 그래? 아, 아프대? 그래, 근데 그게 진짜 그래. 응? 그게 막 괜히 막 무리해서 안 하던 막 그 장시간 방송하고 뭐하고 이제 이러면은 괜히 탈라 정말.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는 이 세부적으로 좀 약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장보기부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로요. 장보기부터. 그래. 아우, 잘 먹었지? 어? 뺏기 많이 줄 수도 있겠네. 아우, 그래도 많이 먹으라고 많이 줄지. 그래도 맛이 어땠어?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지. 그래. 괜히 아프리카 TV나 이제 뭐 리니지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이제 좀 저 클래식 음악 좀 듣고 이제 이러면서 어? 그 좀 좋은 책 좀 읽고 하면서 이제 그 좀 뭐 좀 태교 좀 잘 하고 그래. 응? 아, 우리 또 쨍쨍이가 하루 종일 밑반찬. 에휴, 근데 밑반찬은 뭐 진짜 되게 간단하지. 나물이나 이제 이런 것도 뭐 기초적으로 이렇게 좀 할 줄 알고 하고 하면은, 진짜 간단한 건데. 그래? 뭐, 내일 뭐, 오늘 너 아까 칼국수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일 가면 또 뭐 먹고 싶고 그런 거 아직도 있어? 아직 모르겠어? 나 보리밥. 아, 보리비빔밥. 보리비빔밥? 보리비빔밥 좋지. 아이고, 아직 찡찡이가 좀 요리에 대한 이제 기본 이제 그게 없나 보구나.
준비 방송부터 하면은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찡찡아, 많이 하다 보면 늘게 돼. 요리란 게 세상 모든 게 좀 다 그렇긴 하지. 근데 어 미소야, 어 연말에 대단한 게 뭐한데, 어 음식 네가 아 일로 와봐. 어디가 음식 좀 네가 만드는 건 좀 그렇잖아. 어? 네. 치워. 에이씨, 오빠 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멋있는 거야. 오빠 알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냥 제가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하는 게 맞네요. 아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 드립으로 한번 한 얘기죠. 응? 아, 근데 여러분들. 예? 아, 찡찡아,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 설거지 소리가. 아이고, 우리 또 찍찍이 형님. 예,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설거지 소리가. 그러면은, 아, 아직까지 설거지를 해보고 그런 적은 없는데. 아우, 우리 또 찍찍이 형님 또 팬가입에. 아우, 또 100개 또. 웰컴 투 더 더 지코랜드.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어디서 찾아가고 그 청소기 돌리고 약간 그런 소리는 오히려 애기 건강에 좋다. 지금 이래갖고 집에서 청소기는 미소가 돌리거든. 아 근데 그 설거지 막 약간 그릇 부딪히고 그래? 아 멋있으세요 오빠. 아이고 우리 또 약간 여성 팬분이신가 보네요. 아우 우리 또 예, 찍찍님 예 감사합니다. 아 아기한테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되게 스트레스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하지만 좀 방송간에 제가 차마 이렇게 설거지 방송까지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 이제 좀 자존심이 있지. 예. 방송 끄고라도 이제 제가 몰래 이제 하면 하지. 예. 방송간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맞죠 여러분들? 잠깐 조금 살짝 좀 치웁시다. 김치가 조금 남아버렸네. 응?
버리면 안 되죠. 어? 또 집에서 먹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적당히는 움직여야지. 근데 너무 과하게 그러면 안 되지. 바지락 요거 남은 거는 내일 좀 된장찌개 조금 끓여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네요. 그죠? 좀 남은 거는 이제 잘 활용을 해야지. 응? 그죠, 여러분들? 된장찌개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근데, 어, 류 사장아, 그런 게 아니야. 뭔 안 본 사이에, 마, 좀 남자가 이렇게 좀 할 때는 좀 해줘야지. 응?